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남자분 사주만 딱 드릴 테니까 느껴지는 대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분 남자분 음력으로요 1969년생이고요 12월 26일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쳐돌아다니는 것 같아? 사방팔방으로 지금 뭐가 좀 인간하고 사람들하고 뭐가 바람이 중상무력이 좀 껴갖고 네. 조금 문제가 있거나 발단이 벌어지거나 네. 좀 그러고 있는 형이고 좀 내가 왜 나하고 남하고 어떤 뭐 차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조금 힘들어 해봤어요.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뭔가 좀 계속 말썽이 일어나거나 바람이 일어나거나 그런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압도감과 비도감감이에요.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. 3년은 아 앞으로 3년이요? 운세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좀 끊어지는 그런 느낌?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네. 그러면 요럴 때 혹시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가요? 지금은 조금 뭔가 자중하고 네. 지금은 좀 남들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놓는 게 좀 좋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좀 내가 좀 끊어놓고 말하는 것 좀 안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가져가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사실 운세가 별로 안 좋은데 계속 활발하게 가져가면 뭔가 왜 이렇게 뭔가 왜 이성과의 바람이 없었어요? 이성? 네. 이성은 잘 모르겠어요. 뭐 이성과 좀 바람도 조금 있다 지금 봤어요. 그럼 이게 아직 뭐 공개가 안 된 걸 수도 있는 거고요. 뭐가 좀 그럴 게 올해 오늘 좀 조심하셔. 그리고 뭐가 조금 이렇게 우격다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주먹이 왔다 갔다 있는. 사실 인간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건데.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성 문제도 뭐 나올 수 있는 거고. 뭐 그런 다짐, 그러니까 주먹 다짐 비슷한 그런 것까지도. 주먹이 막 있잖아. 네. 왔다 갔다 해 내가 봤을 때. 그런 것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사실 운세가 이분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분 계속해서 막 활발하게 막 하고 있어요. 여론이 안 좋은데도 네.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결국에는 안 좋은 결말이 나온다는 거죠. 이미 안 좋은 것 같은데. 아 그래요? 이미 안 좋나요? 이미 안 좋아. 아. 안 좋으니까 묶었지. 자네가 손 묶었어? 아니 뭐 잘 나가서 제가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. 잘 나가진 않아요, 내가.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앞으로 한 향후 3년 동안 깜깜하다, 그러니까 미래가 깜깜하다라고 네. 느껴지실 정도로 운세가 좋지 않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